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박한 동작으로 여러분의 허벅지 사이를 이별시켜드리겠습니다. 내전근을 깊게 이완시키는 1번 동작을 통해 허벅지 사이 맨 위쪽 근육을 깨워주고 열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2번 동작을 통해 허벅지 사이에서도 가장 불룩한 위쪽 지방을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어요. 마무리로 허벅지 안쪽 코어를 강화하는 동작들을 통해 지방 사라진 허벅지 사이엔 탄력만 남을 겁니다. 운동 후 다리 붓기까지 싹 빠져서 한 세트만으로도 효과 직방의 루틴으로 준비했으니 허벅지 사이 완전 이별을 꿈꾸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이 루틴에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은 10가지 동작을 동작당 1분씩 총 10분 진행할 거고요. 힘든 분들은 50초의 안내음이 나오니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사전 설명해서 중요한 포인트 배운 뒤 리얼타임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운동하실 분들은 운동 시작 챕터로 넘어가 주세요. 3주 눈바디 변화 보장 루틴 스터디. 루틴 스터디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식 한 끼 금액으로 3주 몸매 완성하고 바디 프로필의 주인공까지 노려보세요. 이번 10월 루틴 스터디 주제는 상체 지방 집중 공격입니다. 신청은 단 3일, 3일만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루틴의 정확성을 높여줄 사전 설명입니다. 이번 루틴은 1, 2, 3, 4번 동작 미리 배워볼게요. 먼저 1번 동작입니다. 하늘 보고 누워 양팔은 어깨와 비슷한 높이에 활짝 펴서 고정해주시고 오른다리 90도, 왼다리는 옆으로 접어 이 발바닥을 오른 허벅지 안쪽 무릎 가까이에 이렇게 꾹 부착시켜줍니다. 여기서 그대로 하체 오른쪽으로 기울여 기다릴 건데 많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매트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위치, 이 위치에서 왼다리는 자꾸자꾸 오른다리를 바닥으로 누르려고 하고 오른다리는 떨어지지 않게 자꾸자꾸 올려 버티는 힘, 나는 여기서 유지하겠다는 힘을 주며 기다려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30초 정도 기다리면서 오른 허벅지 안쪽 힘이 깨어지길 기다려줄 거예요. 이 안쪽 허벅지 힘 느끼면서 그대로 위로 후 올려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5초씩만 버티면 되는데 내려가서 왼 다리 왼 발로 오른 다리 최대한 누르는 힘, 이 오른 다리는 내려가지 않도록 버티는 힘, 서로 저항하는 힘 주며 5, 4, 3, 2, 1 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서 5초, 4초, 3초, 2초, 1초 후 올려주면 1번 동작 끝이에요. 벌써 허벅지 안쪽에 위쪽 힘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2번 동작은 1번 동작에 이어 진행할 건데 기울인 상태, 마찬가지 많이 누운 게 아닌 오른 다리가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위치, 오른 엉덩이 옆면이 아니라 사선 방향이 매트에 닿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 다리 머리 방향으로 올렸다 최대한 내리기, 마시면서 위로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리기. 이 올렸다 내리는 범위는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 올렸다 내리기. 이때도 너무 많이 내리면 골반 안쪽이 지나치게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트에서 한 뼘 떨어진 위치에 들고 서로 저항하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따라하긴 쉬운데 자극이 바로바로 꽂히죠. 3, 4번 동작은 동일하게 반대쪽 다리 진행할 건데 빠르게 이어서 짧게만 같이 연습해 볼게요. 왼다리 90도 올리고 오른다리 바깥으로 접어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좀 바깥 무릎 가까이에 이렇게 붙이고 준비. 그대로 옆으로 기울이고 10초, 9초, 팔 너무 내려가지 않게 살짝 올리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 주며 왼쪽 허벅지 안쪽에 꽂히는 힘을 느끼면서 그대로 올리기. 오른다리 무게는 왼다리에 완전히 실어두시면 돼요. 5초 서로 강하게 밀어내는 힘 주다가 왼다리 힘으로 다시 내려가서 서로 저항하는 힘, 왼다리는 올라올 거야, 오른 발바닥은 바닥으로 눌려낼 거야 주다가 왼다리 힘이 이겨서 위로 올라오기. 바로 이어서 내려간 상태에서 마시면서 다리 올렸다 내쉬면서 후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가기. 마시면서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려가기. 오른 어깨 뜨지 않게 꾹 누르는 힘도 같이 주고 마시면서 올렸다 내쉬면서
내려가기 이렇게입니다. 꽤 쉽죠? 이 양쪽 1, 2, 3, 4번 동작 모두 진행할 때 상체는 어깨부터 양 손바닥까지 매트 강하게 눌려서 이 하체가 회전하더라도 상체가 따라 회전하지 않게 어깨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이렇게 유지하며 동작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 허벅지 안쪽이 약한 분들은 대부분 골반 안쪽도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할 때 너무 많이 넘어가 버리면 허벅지 안쪽보다는 골반 주변에 힘이 꽂힐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뼘 정도 위 여기에서도 골반이 조금 불편하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좋아요. 여기서 이 저항하는 힘을 잘 주셔도 안쪽 허벅지와 허벅지 위쪽이 충분히 활활활 타오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위치를 기억하고 이 루틴 들어가 주세요. 허벅지 안쪽 윗살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하늘 보고 누워 양팔 옆으로 곧게 펴 손바닥 바닥 방향으로 둡니다. 오른 허벅지 안쪽에 영상과 같이 왼발바닥 올려 준비합니다. 그대로 다리 오른쪽으로 기울여 30초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이어가주세요. 하체를 오른쪽 바닥 닿기 직전까지 오른쪽으로 최대한 기울인 상태에서 힘을 툭 푸는 것이 아닌 조금 위로 올리는 힘을 유지하며 그대로 버티겠습니다. 매트와 오른다리 사이엔 손 한 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양 어깨 매트 강하게 눌려 상체는 정면을 유지하고 여유가 된다면 왼발바닥 바닥 향해 누르는 힘, 오른다리는 더 내려가지 않게 위로 올려 버티는 힘 서로 저항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다리 올렸다 다시 내려 왼발과 오른 허벅지 서로 밀어내는 힘 강하게 5초 주고 올라오기 반복해 주세요. 호흡은 다리 올라올 때 후 내쉬어줍니다. 다리를 옆으로 최대한 많이 여는 것이 아닌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높은 위치에서 발과 다리가 저항하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하체 기울인 상태에서 오른다리 가능한 범위까지 아래로 내렸다가 가능한 범위까지 위로 올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내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왼다리 무게는 오른쪽에 완전히 실어두고 오른다리 바닥에 닿지 않게 바닥과 오른다리 사이 손 한 뼘 정도의 거리 유지하며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움직임 내내 오른 엉덩이 옆이 아닌 사선 방향이 매트에 닿아 있고 왼쪽 엉덩이는 조금 떠 있지만 바닥 방향으로 살짝 붙이려는 힘도 함께 유지해 줍니다. 이 동작에서 다리를 지나치게 옆으로 열면 골반 안쪽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 무릎 바닥에 닿을 듯 말 듯이 아닌 영상과 같이 바닥에서 한 뼘 정도 올린 위치에서 오른 무릎 머리 방향으로 올렸다 내리기 반복해주세요. 오른다리 그대로 바닥에 완전히 내려두고 오른 종아리를 위로 최대한 올렸다 내려줍니다. 호흡은 오른 종아리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오른 무릎은 오른 골반 옆 혹은 조금 더 아래 위치에 두고 왼발로 오른다리 옆을 지그시 눌려 고정해줍니다. 오른 종아리를 올릴 때 오른 발목의 힘이 아닌 허벅지를 안쪽으로 회전시켜 종아리를 띄운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처음에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안쪽 허벅지 힘에 집중해 동작 계속 연습해줍니다. 양 어깨 매트 강하게 눌려 상체 단단하게 고정,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로 승모근 발목에 힘은 풀고 오른 종아리 위로 올리려는 힘에만 더욱 집중해주세요.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1번 동작에 5초 머물렀다 올리는 동작으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하체 기울여 30초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이어가주세요. 버티는 동안 타이트해진 허벅지 안쪽이 점점 열리는 동시에 조금씩 느껴지는 허벅지 안쪽 자극에 집중하겠습니다. 양 어깨 매트 강하게 눌려 상체는 정면을 유지하고 여유가 된다면 오른 발바닥 바닥 향해 누르는 힘, 왼다리는 더 내려가지 않게 위로 올려 버티는 힘 서로 저항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다리 올렸다 다시 내려 오른발과 왼 허벅지 서로 밀어내는 힘 강하게 5초 주고 올라오기 반복해 주세요. 호흡은 다리 올라올 때 후 내쉬어줍니다.
다리를 옆으로 열고 힘을 툭 풀면 골반 주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높은 위치에서 발과 다리가 저항하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왼쪽으로 하체 기울인 상태에서 왼다리 가능한 범위까지 머리 방향으로 올렸다 아래로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내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오른다리 무게는 왼다리에 완전히 실어두고 왼다리 바닥 닿지 않게 위로 드는 힘 유지하며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움직임 내내 왼 엉덩이 옆이 아닌 왼 엉덩이 사선 방향이 매트에 닿아 있고 오른 엉덩이는 조금 떠 있지만 바닥 방향으로 살짝 붙이려는 힘도 함께 유지해줍니다. 너무 힘들다면 오른다리 조금 더 하늘 방향으로 올려 위아래로 조금만 움직여도 좋습니다. 양어깨 후면으로 바닥 강하게 누르는 힘을 주어 상체는 정면을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왼다리 그대로 바닥에 완전히 내려두고 왼 종아리를 위로 최대한 올렸다 내려줍니다. 호흡은 종아리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왼무릎은 왼골반 옆 혹은 조금 더 아래 위치에 두고 오른발로 왼허벅지 옆을 지그시 눌러 고정해줍니다. 왼종아리 올릴 때 발목의 힘이 아닌 왼허벅지를 안쪽으로 회전시켜 종아리를 띄운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처음에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안쪽 허벅지 힘에 집중해 동작 계속 연습해줍니다. 매트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각도에서 힘주는 연습한다 생각하며 잠들어 있는 허벅지 안쪽 근육에 집중해주세요. 동작이 어렵다면 1번 동작에 5초 머물렀다 올리는 동작으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양팔 엉덩이 옆으로 내리고 두 다리 완전히 붙여 뒤꿈치 든 상태로 엉덩이 최대한 업, 그대로 양무릎 최대한 열었다 최대한 조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모을 때 흐 내쉬어주세요. 발 위치는 옆에서 봤을 때 무릎 90도 나오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뒤꿈치 최대한 드는 힘과 엉덩이 최대한 올리는 힘은 계속 강하게 유지해주시고 양무릎 모으는 동시에 엉덩이 조금 떨어지니 더 바짝 위로 올리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줍니다. 동작 내내 허리가 꺾이지 않게 꼬리뼈 많은 힘을 주어 안쪽 허벅지 맨 위쪽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도록 집중해주세요. 양손 엉덩이 바로 위쪽에 꽂아 넣어 양다리 개구리 자세로 준비. 그대로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큰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호흡은 다리가 아래 방향으로 향할 때 후 내쉬어주세요. 등이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게 복부 힘 강하게 주어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주어 허리가 들리지 않게 손등 누르는 힘도 계속 유지해 줍니다. 발목 단단하게 접고 무릎은 최대한 열어 복부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큰 동그라미 그리는 데 집중해 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빠진다면 중간에 내려서 쉬기보다 반대 방향으로 서클 그리며 동작 이어가 줍니다. 동작이 불편하다면 양손 매트에 두고 꼬리뼈 많은 힘 유지한 상태에서 동일한 다리 동작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양발 어깨 1.5배 너비로 열고 뒤꿈치 들고 양손 어깨 너비로 매트 짚고 준비. 옆에서 봤을 때 어깨 아래 손, 골반 아래 발가락 위치하게 준비해 줍니다. 그대로 넘어지기 직전까지 몸통 최대한 뒤로 꾹 기울였다 제자리 돌아오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몸통 뒤로 움직일 때 후 내쉬어 주세요.
뒤꿈치 최대한 드는 힘, 무릎 최대한 여는 힘, 살짝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계속 유지해 주시고 몸통 뒤로 이동했을 때 허벅지 안쪽이 가장 힘든 위치에서 조금 기다렸다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양손은 가볍게 보조만 해주고 대부분의 무게는 하체에 실어주세요. 상부 승모근에 과한 긴장이 실리지 않게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도 계속 유지해줍니다. 동작이 어렵다면 뒤꿈치 내린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 진행해주세요. 앞동작 허벅지 안쪽에 힘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위치에서 몸통 유지, 양손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와 그대로 무릎 최대한 펴 엉덩이 들었다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무릎 펼 때 후 내쉬어 주세요. 마찬가지 뒤꿈치 최대한 드는 힘, 양 무릎 최대한 여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양 다리 천천히 폈다 천천히 접어줍니다. 동작 내내 무게는 양팔이 아닌 하체에 실어주시고 특히 허벅지 안쪽 힘에 더욱 집중해 가능한 범위까지 무릎 최대한 폈다 접어주세요. 동작 내내 고개 과하게 들리지 않게 턱 당겨 목이 편안한 위치에서 동작 계속 이어가줍니다. 여유가 된다면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과 다리 펴는 동시에 복부 쏙 집어넣는 힘도 함께 챙겨주세요. 동작이 어렵다면 뒤꿈치 내린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 진행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루틴 추천 조합 알려드릴게요. 이번 루틴은 허벅지 사이 전체 중에서도 이 위쪽에 불룩한 살을 집중 타겟팅했기 때문에 평소 허벅지 사이로 고민이라면 이번 루틴 한 세트 후에 허벅지 안쪽 살 전체 부사뽀개 한 세트 이렇게 묶어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